안녕하세요. 맛집, 음식, 전통주를 사랑하는 술 익는 청년입니다. 금일은 음식에 대해 하나 리뷰하려고 합니다. 불닭볶음면, 삼양의 메가히트 라면인데 이 소스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이 소스를 이용한 불닭치킨, 불닭까르보나라, 불닭떡볶이, 여하튼 이러한 불닭 시리즈가 정말 엄청 많이 출시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 4월 1일에 이 소스를 이용한 제품이 또 출시되었다고 합니다. 누구인가? 이번 불닭 시리즈의 주인공은 이삭토스트의 불닭토스트입니다. 불닭토스트? 아니 이러다가 나중에 불닭우유도 나오..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! 불닭토스트 출신날에 바로 포장해서 집으로 왔는데 토스트 가격은 한 개에 3,800원입니다. 이삭토스트들 중에서는 한 중간 정도의 가격 같습니다. 바로 이삭토스트 살펴보면 포장지에서부터 이미 불닭소스가 굉장히 많이 묻어있습니다. 위에는 노릇하게 익은 식빵이 보이고 그 식빵에는 그 이삭토스트 특유의 달짝지근한 설탕소스가 잔뜩 발려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적당히 녹은 치즈, 와 치즈 비주얼 미쳤다. 그리고 양상추 가득 들어있고 반대편에는 어우야 빨간 소스 봐라, 불닭 소스가 미친 듯이 발려 있습니다. 계란에도 발려 있는 불닭 소스의 양 보이시나요? 정말 불닭 소스 천지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에 고기 패티와 피클이 딱하고 놓여 있습니다. 맛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맛있는 토스트였습니다. 처음에는 불닭 토스트를 보고 토스트에 어떻게 매운 불닭 소스를 뿌리냐, 토스트가 매운 게 말이 되냐, 에바세바 드록바 아니. 그런데 이삭토스트 특유의 그 달짝지근한 소스와 불닭 소스의 매운맛이 정말 조화를 잘 이루었습니다. 토스트 맛이 불닭 소스의 매운맛에 잡아먹혀서 매운맛만 내는 느낌이 아니라 이삭토스트의 그 달콤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의 토스트 맛에 매운맛이 잘 스며든 느낌입니다. 치즈, 달짝지근한 소스, 피클의 짠맛이 매운맛을 꽤나 중화시켜서 그렇게 막 맵지 않고 기분 좋은 매운맛이 느껴집니다. 그리고 패티랑 계란, 피클 덕에 약간 불닭소스가 칠리소스 느낌도 나고 먹으면 토스트라기보다는 칠리소스 발려있는 핫도그 먹는 느낌이 조금 났습니다. 진짜 사실 토스트가 가볍게 먹는 음식이라 먹었을 때 매운맛 때문에 부담을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담없이 적절히 매운 정도의 토스트였고 엄청 많은 요 근래의 불닭 시리즈들 중에서는 꽤나 잘 만든 불닭 시리즈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. 이거 만들려고 이삭토스트 연구원들 꽤나 야근했을... 이삭토스트의 불닭토스트,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토스트였습니다. 제 기준에서 매운맛도 적당히 나고 단맛, 짠맛, 매운맛 적절히 다 느껴지는 토스트라 좋았습니다.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삭토스트에서 이 토스트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정말 불닭소스 토스트에도 어울리면 나중에 밥에도 비벼먹는가... 뭔 개소... 금일의 영상은 재미있으셨나요? 다음번에는 또 다른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금일의 리뷰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술 익는 청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